5월 마지막 주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경기도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을 1대1로 지원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일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이 꾸려졌고 정부 대책에 따른 즉각적인 사고 수습 지원과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담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공정국과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첫 조직 개편이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안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도지사의 구체적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 정비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30일 국회에선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측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 패널 토론과 청중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 24조 3,731억 원보다 8.8% 증가한 26조 5,187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